제가 오늘 맡게 된 이 발제 내용이 한국인 바라 다국어 AI 허브 데이터셋 설계와 구축에 대한 건데요. 사실은 원래 강의 준비를 언어 교육용 한국인 바라 외국어 데이터 음성, 특히 이제 발음 평가용 데이터에 좀 초점을 맞췄다가 정민아 회장님께서 기왕에 이제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에 발표를 하게 된 만큼 제가 구축했던 데이터에서 음성 관련된 데이터들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 설계와 구축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주셔서 오늘은 제가 작년에 구축했던 데이터 세 종류 중에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종류를 설계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희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저희 지금 조카 사진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 저 길에서 보시면 태호 이모라고 좀 불러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 소개를 좀 드리면서 사업 수행 내역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는데요. 아마 오늘 가지고 온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설계를 보시는데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기존에 지난 한 2년 정도 어떤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해왔는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그 NIA 사업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에 이제 데이터 구축 사업이 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AI 허브에서 음성 데이터를 많이 다운로드 받아서 연구에 활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축했던 데이터가 외국어 음성 데이터. 이제 이 음성 데이터의 경우는 한국인의 혼합 음성입니다. 그래서 외래어 외국어 발화를 동시에 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혼합 음성 데이터를 구축을 했었고 작년의 경우에 다국어 통번역 낭독체 데이터 그리고 자연어 이해 생성 능력 검증 데이터 그러니까 기계 번역하고 문법 교정기, 그 다음에 음성 인식기에서 이제 오류 테스트를 하는 평가 데이터를 구축을 했었고요. 그리고 교육용 한국인의 다국어 음성 데이터, 이것은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 요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교육공학 쪽에서 발음이나 말하기 평가 데이터 구축을 좀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아에서도 교육용으로 한국인의 다국어 음성 데이터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니즈가 있어서 이 데이터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릴 데이터는 다국어 통번역 낭독체 데이터입니다. 앞부분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음성 콘텐츠를 이용한 인공지능 서비스가 확대가 되면서 음성 인식, 음성 합성, 그리고 자동 통역, 다시 말씀드려서 음성 번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음성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특히 병렬 다국어 말뭉치들을 동시에 활용하는 활용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 시장 뿐만 아니라 기계 번역 시장 쪽은 상당히 그 언어 패권이 작용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영어 중심 시장이고 영어를 중심 언어로 해서 나머지 언어 셋들이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의 경우는 희소 언어라고 봐야 될까요? 희소 언어라고 제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 셋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더군다나 최근에 K-콘텐츠가 상당히 글로벌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한국어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어가 병렬상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병렬 세트들이 상당히 희귀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다국어 통번역 낭독체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한국어 중심의 음성 인식이나 음성 합성 그리고 음성 통역 기술 혹은 기술 개발 혹은 산업적인 어떤 연구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상당히 그 자체로 의의가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데이터 설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어를 중심으로 해서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를 병렬쌍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량은 총 4,000시간인데요. 각 언어당 물리적으로 1,000시간씩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구축을 실제로 해보다 보면 이제 연구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좀 실험용 데이터,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로 정교하게, 정밀하게 구축하는 데이터에 비해서 굉장히 단기간에 초대 규모로 데이터를 구축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기술적인 혹은 실무적인 좀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한국어는 물리적으로 1000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문장을 약 한 40만 문장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이 문장에 대해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녹음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언어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1000시간에 대응되는 이런 음성을 번역하고 그 녹음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이나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그 동일하게 쌍을 맞추기는 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언어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어나 스페인어 같은 경우 뭐 1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어보다 약 1.2배에서 1.5배까지 더 길어지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실제로는 한국어 700시간에 해당하는 문장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모든 언어쌍을 다 번역해서 녹음을 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나머지 한국어 300시간의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각각 100시간씩 나눠서 각 외국어와 대역이 되는 형태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의 경우는 저희가 음성 합성도 고려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이따가 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 데이터에서 좀 활용을 하실 때 좀 주의해서 활용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음성 합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스튜디오 녹음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서 녹음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낭독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역을 한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동시통역사들이 녹음을 하는, 한국어의 경우는 성우가 녹음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음성과 문장 단위로 이렇게 페어를 이루도록 해서 웨이브 파일과 이제 문장 텍스트 파일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제이슨에서 보시면 철자 전사와 번역된 텍스트, 그 다음에 기타 메타 정보, 뭐 주제 도메인이라던가 도서의 타이틀이라던가 아니면 발화자의 특징이라던가 뭐 이런 기본적인 메타 정보가 라벨링이 된 상태로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리브리 스피치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아직 한국형 리브리 스피치가 없다는 그런 이제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표준셋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리브리 스피치를 모태로 해서 저희가 이제 좀 더 추가 보완할 부분들을 찾은 다음에 한국형 데이터를 만드는 쪽으로 설계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리브리 스피치 관련해서는 다양하게 음성 인식이나 합성 그리고 음성 통역 쪽에서 가장 표준형 데이터로 다양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리브리 스피치의 경우에는 그 발화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 데이터 차이이기도 하지만 또 더 저희 데이터 좀 특징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개되어 있는 오디오북 세트들을 바탕으로 해서 리브리 스피치 데이터셋이 주로 구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음성 합성을 할 때는 또 어느 정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TTS 세트가 또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구축했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다국어 통번역 낭독체 데이터의 경우는 학술 데이터, 문어체 데이터로 구성을 할 것이 이제 RFP 요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주제 분류 체계를 한국 그 십진 분류 체계, 보통 10종이거든요. 근데 이 10종을 기준으로 해서 주제 분류 체계를 통폐합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인문, 문학, 그다음에 실용, 과학, 기술, 사회과학 이렇게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눴었는데 실제로 인문하고 문학에서 어떤 경계를 나누는 부분에서 나중에 외부 검증을 받거나 할 때 좀 경계가 좀 애매하게 오버랩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제조정위원회 이제 권고를 받아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하나로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 네 가지 주제로 구분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학술 데이터이면서 문어체 데이터, 그 도서 데이터였는데 만약에 너무나 학술 데이터 위주로만 구성을 하게 되면 그 난도가 너무 높아져서 번역 데이터의 퀄리티를 보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읽는 낭독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런 발화 속도라든가 발화 수준 자체를 좀 통제하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 사용자들이 어떤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그 피드백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주제 분류를 10종에서 4종으로 유형으로 이제 좀 줄이면서 되도록이면은 난도를 조금 낮춰서 너무 대학 서적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중점을 맞추지 않고 조금 더 다양하게 접근이 가능한 여러 도서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이틀은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북스라고 출판사에서 직접 공급을 받아서 모든 저작권 이슈를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메타 정보를 부착을 한 다음에 이 한국어 데이터를 너무 길면 실제로 음성 인식이나 뭐 이제 모델링을 하실 때 기계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17어절에서 20어절 사이가 넘어가면은 대부분 성능이 좀 떨어지니까 모델 학습을 시켰을 때 성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잘라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대부분 모델에서 카운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전처리를 하면서 20어절 미만으로 되도록이면은 평균 어절 수가 나올 수 있도록 전처리를 했습니다. 이때 전처리는 문장이 복문이거나 아주 여러 문장, 뭐 서너 줄로 이렇게 돼 있거나 했을 때 이제 출판사의 편집인들이 직접 의미 단위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저작자들이 원 의미가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약간 병렬 구조였을 때 이제 중간에 접속사 정도 선에서만 바꾼다던가 잘라낸다던가 하는 아주 기본적인 전처리를 거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언어별로 바라자 모집을 하고 번역을 동시에 진행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낭독체 데이터에서는 아무래도 표준 데이터는 뭐 앞서 제가 이 앞에 뭐 발표도 들었고 방언 연구들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일부 뭐 이런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뭐 영어에도 여러 가지 액센트가 존재를 하고 뭐 스페인어도 마찬가지고 일본어도 액센트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혹시 지역별로 화자 구성을 조금 이렇게 세분화할 생각은 없냐 설계에 반영할 생각은 없냐라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기에는 이 1000시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작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학습을 할 때 너무 파편화된 데이터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 뭐 그렇게 모델 성능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 데이터는 1차적으로 처음 구축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런 방언적인 특성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뭐 20대나 30대의 음성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 한국어의 경우 예, 그다음에 영어의 경우도 특별히 저희가 뭐 이런 지역적인 어떤 분포를 고려를 해서 구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수치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그 이유가 뭐 오늘 제가 어떤 뭐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제가 어떤 연구를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을 밝히는 자리는 아니고 아마 이 자리에 이런 유형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연구에서 뭐 혹은 뭐 회사에서 오셨다고 한다면은 모델 개발을 하시거나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밑그림을 그려보실 수 있도록 저희 데이터에 대한 좀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문 타이틀 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타이틀은 보시다시피 약 한 100여 종에서 200여 종인데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5개 주제 분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약 100편씩 저희가 타이틀을 선정을 했고요. 문장 수도 약 한 7만 문장에서 20만 문장 사이로 근데 이거 보시면은 대충 어떤 분포는 약 7만에서 한 8, 9만 정도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번역문의 그 언어별 문장 수가 한국어하고 지금 좀 차이가 나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어는 1000시간을 기준으로 원문 문장 수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외국어의 경우는 공통 700시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번역이 되어 있고 나머지 300시간에 대해서는 각각 100시간 정도씩 분포가 난이도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언어별로 문장 수가 한국어와 동일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공개되는 폴더에는 공통 폴더와 나머지 폴더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받으실 때는 이제 주의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화 시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 1000시간에 맞춰져 있고요. 주제별 분포도 보시면 비슷하게 약 한 20% 선에서 분포를 맞췄습니다. 어절 수 분포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문어체의 경우는 보통 한 25어절에서 45어절 사이로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뭐 음성 모델링을 고려를 했을 때 뭐 문장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처리를 좀 했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약 한 15어절에서 20어절 사이 이 정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나머지 음성 데이터 세트들보다는 상당히 긴 문장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모델팀에 저희 이제 서울대의 모델팀에서 모델링을 해주셨었는데 음성 인식의 경우에 일반적인
그 문장 길이보다 더 긴 문장이 들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음성인식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던 어떤 그런 성과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일본어의 경우는 음절로 저희가 이제 분포 표시를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어절로 분포 표시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좀 비슷하게 나오고요. 영어나 스페인어가 26어절 이상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이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언어 구조가 달라서 번역을 하게 되면 약 한 1.2배에서 1.5배까지도 늘어나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별 분포입니다. 아마 앞서 윤태진 교수님 그 발표하셨을 때도 아마 성비 비율이 조금 좀 차이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하고 남성 비율에서 약 8대 2 정도로 분포가 좀 약간 좀 네, 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외국어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숫자를 확보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RFP 요건상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발화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또 더 가지고 왔을 텐데 한 사람당 뭐 한 15분에서 한 20분 사이로 발화를 하도록 지금 제한을 뒀기 때문에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한국 내에서 뭐 여러 가지 언어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경우에 숫자를 좀 확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기도 하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NIA 데이터의 대부분의 음성 데이터에서 공통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통적인 어떤 분포 비율을 봤을 때는 크게 벗어나는 비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7대 3 내지는 8대 2 정도 선에서 이제 뭐 발화자 수가 확보가 되고요. 다만 대규모로 그 학습셋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연구에 필요하신 부분만큼 샘플링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뭐 동량으로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저희가 리브리 스피치를 약간 벤치마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별 발화자 인원수를 보시면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데이터의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모델링의 경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좀 한 사람이 오래 발화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어떤 그런 니즈의 그 모델링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데이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고려를 할 때 문어체이고 낭독체이고 또 긴 문장 위주로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좀 특장점이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발화 시간 분포를 보시면 실제로 이제 말씀드렸듯이 20대와 30대가 주 발화 분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원래 제가 그 드렸던 자료에는 모델 학습 결과는 빼고 사실 이제 데이터 설계 쪽에만 조금 포커싱을 해서 그 자료를 만들었다가 오전에 교수님께서 발표하시는 거 보고 급하게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델은 제가 뭐 모델 전공은 아니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랜스포머 기반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기계 번역에서는 저희가 다국어 모델 를 썼기 때문에 모든 언어 그 쌍의 언어 방향별로 모델을 각각 구성했다기보다는 그냥 다고 모든 그 언어를 넣어서 한꺼번에 학습을 시키는 모델을 활용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니아에서 공개된 다른 모델 그 보다도 조금 성능이 낮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것이고 또 그런 것에 비해서는 저희가 그 해외 그 소타 모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동일한 모델 구성으로 봤을 때는 이제 소타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데이터로 보고 있습니다. 번역의 경우는 일단 블루 스코어를 15, 15, 17 정도로 저희가 잡았었고요. 음성 인식의 경우는 스페인어하고 일본어에 대해서 음성 인식을 모델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단어 오류율 WER을 15% 그다음에 12% 이하 잡는 것으로 약 한 85점에서 88점 정도의 정확성을 내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모델링 팀에서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음성 합성은 저희가 평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음성 합성은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 구축 자체가 12월, 1월 정도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때로부터 약 한 석 달에서 넉 달 이상 그 합성을 하는데 좀 모델링에 시간이 걸려서 사실은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네, 제가 좀 직접 부산에 가서 네, 이 모습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합성의 경우는 영어하고 한국어를 기준으로 예, 진행을 했고요. 지금 성능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계 번역의 경우는 뭐 이미 한 0 방향으로는 블루스코어가 20.3, 영환 22.3, 그다음에 한 1은 57, 54, 20, 21 해서 저희가 이제 목표 베이스라인으로 잡았던 약 한 15에서 17은 이미 다 넘어섰고요. 만약에 언어 쌍별로 각각 모델링을 하는 방식, 기존의 어떤 다른 방식을 취했더라면 이거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을 텐데 이제 이 방식으로 했을 때는 충분히 높게 나온 성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어와 스페인어의 음성 인식은 저희가 12%, 15% 이하를 잡았었는데 오류율이 4.4, 5.4%.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보였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문어체이고 그 다음에 내용이 난도가 까다로운 학술 데이터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평균적으로 문장의 어떤 내 길이를 봤을 때 상당히 긴 데이터, 그러니까 긴 그 어절 수다, 그러니까 15어절이 훨씬 넘어가는, 보통은 17어절에서 20어절 넘어가는 어절 수가 많은 걸 감안을 했다면 상당히 높은 성능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뒤로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특강에서는 이제 말하기 평가 데이터 위주로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좀 발음 평가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앞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축한 데이터는 한국인이 7개 언어에 대해서 발한 외국어 음성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 데이터는 언어별로 각 1000시간씩 구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말하기 데이터가 60%, 그 다음에 발음 평가 데이터가 40%로 각각 구성되게 RFP 요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어의 경우에 한해서만 50%의 데이터는 중고생 데이터, 그리고 나머지 50%의 데이터는 성인 음성 데이터로 구성할 것이 요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세 개의 소과제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과제가 영어 하나고요. 두 번째 과제는 아시아 언어 중에서 중국어, 일본어.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제가 이제 유럽 언어입니다. 그래서 총 스페인어, 프로, 독일어, 러시아 네 개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별로 구축 시간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는 1000시간, 그 다음에 중국어, 일본어가 각각 500시간, 그리고 나머지 유럽어가 각각 250시간씩 구축이 되었고요. 그 구축된 시간 내에서 6:4의 비율로 말하기 평가 데이터, 발음 평가 데이터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발음 말하기를 포함해서 최대 1시간 이상을 발화하지 못하도록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최소 규모로 일단 1000명 이상, 뭐 500명 이상 이렇게 시간별로 해서 인원수를 확보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발화자들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라벨링을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발음 평가의 경우는 발음 평가 항목이 정확성과 유창성으로 두 가지로 평가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서 좀 질문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발음 평가 항목은 이제 세 가지로 많이 측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음의 정확성, 조음의 정확성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운율의 유창성, 여러 가지 또 세부 항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발화된 내용이 완전한지, completeness 자체를 이제 측정하는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측정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 세 번째 항목의 경우는 사람이 평가를 했을 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게 해외 선행 연구 결과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수님들하고 이제 이 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조율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평가 항목은 이제 세 번째 컴플리트니스는 뭐 굳이 평가를 하지 않아도 사람의 평가가 정확하지 않으니 오히려 이 부분보다는 조금 더 항목을 나누고 그 발음 정확성과 운율 유창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을 해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의견들을 주셔서 항목은 두 가지로 줄였고요. 다만 모델 학습의 경우에서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제 보완을 했냐면 발음 평가 모델링의 경우에는 항목을 두 가지로 해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모델이 측정하는 값과 그 다음에 사람이 평가한 이 값 간의 이제 Pearson Correlation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학습하는 그런 평가 모델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Completeness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발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어민의 발화가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발음 자체가 정확할 거라고 보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발음이 된다면 STT 정확도 자체가 높아질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서 Completeness 자체는 STT 인식 정확도를 보는 것으로 모델링 구조를 두 가지
가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음 평가는 저희가 점수는 1에서 5점으로 리커트 척도 방식을 취했고요. 네.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는 1에서 7점 혹은 0에서 6점 이제 7단계로 했을 경우에도 정확도가 높지가 않고 뭐 좀 훈련하기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2인 1조로 해서 두 사람이 평가를 하되 만약에 두 사람의 점수 차가 2점 이상이 될 경우에는 교수급의 제 3인의 슈퍼바이저가 들어오셔서 이 조정자가 다시 한번 잘못된 점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일치도를 높이는 이제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 평가는 세 가지 영역으로 크게 언어 사용, 주제 전개, 전달력, 그 다음에 세 분류를 보시면 아마 오전에 윤태진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던 그런 항목들이 좀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텐데요. 저희 데이터의 경우는 이제 전달력도 포함을 시켜서 평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모델 얘기를 제가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모델 학습을 시키시거나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말하기 평가는 자연어 처리하고 음성 인식이 동시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음성에 대한 평가가 이미 들어가 버리면 말하기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연어 처리 쪽에서 이제 평가하는 부분이 조금 정확한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모델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음성이라는 그 특성에 감안을 해서 전달력도 추가로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쪽에 해당되는 나머지 이제 세분류에 대한 평가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공개되는 데이터의 경우는 이 전체를 다 고려를 해서 1에서 9점 그러니까는 9등급으로 해서 이제 전체 총체적인 점수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3인이 평가하고 평균 점수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발음 평가 프로세스는 아마 뭐 동일하게 저희가 이제 사전에 그 파일럿 테스트를 여러 번 해서 실제 평가자들이 그 평가하는 그러니까 동일한 문항으로 뭐 30명의 평가자라고 하면은 동일하게 평가를 한다면 편차를 줄이는 이런 과정은 다 거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음의 경우는 2인 평가를 한 다음에 제 3매 전문가가 들어와서 조정을 하고 말하기 평가의 경우에는 3인이 총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3인의 이 평균값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룹당 제가 이제 신뢰도 말씀을 좀 드려야 돼서 네, 보시면은 이제 발음 평가의 문단수라던가 난이도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문항 자체는 낭독문의 문항은 저희가 CEFR 기준으로 해서 상중하로 작성을 했고요. 사실 실제 이제 문항수 그 난도는 저희가 중하 쪽에 조금 더 문장을 더 많이 배치를 하기는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원어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그러니까는 배우고 있는 학습자의 이런 발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영어나 뭐 중국어 1어 같은 일부 언어를 제외하고는 사실 중국어 1어도 마찬가지고요. 네, 영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언어는 대부분 대학에 가서 1학년 때부터 배운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중하급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계 자체는 중하급 쪽에 더 많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보시면은 이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은데 나중에 좀 추가해서 더 필요하면 제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학습자의 분포도 상급자가 약 한 15% 정도고요. 중급자가 30%, 그다음에 나머지 한 45%에서 55% 사이 그 발화자들이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하급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자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인원수이고요. 그다음에 그룹을 2인 1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룹은 각각 4개에서부터 14개까지 언어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룹당 평가한 문항 수는 약 한 7천 문장에서 만 문장 사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신뢰도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연구하실 때 하신 신뢰도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데이터가 저희가 워낙 대규모 데이터이고 초단기간에 구축하는 데이터인데 보시다시피 평가자 수가 그룹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외부 검증을 받을 때 100% 데이터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뢰도 측정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다면 평가하시는 이제 그런 통계 모형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그냥 아주 심플하게 네. 동일한 정답을 내지 않은 경우 다시 말해서 이제 발음 평가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만약에 5점 만점인데 동일한 문장에 대해서 두 명의 평가자가 5점이라고 하지 않은 경우. 예.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동일하게 같은 점수를 주지 않은 경우를
그 판단을 하는 크레펜도 알파 방식을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100% 전수 검사를 했고, 다시 말씀드려서 이 그룹 간에서 그 두 사람, 그러니까 각 그룹의 두 명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두 명이 각각 만 문장 가까이 평가를 했으면 그 안에서 어떤 경향성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향성을 각각 판단을 해서 그룹의 어떤 중앙값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그룹에 대해서 그다음에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일치도와 신뢰도를 아주 엄밀하게 봤다라고 하고 이 수치를 봐주십시오. 제가 지금 서설이 길었는데 왜냐하면 아까 윤 교수님께서 뭐 정확도라던가 뭐지 이런 더 신뢰도가 한 뭐 0.75 이상, 0.8 정도 되면은 이제 reliable 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데이터는 이제 대부분의 연구들은 약간 소규모 데이터로 진행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일치도나 신뢰도 평가를. 근데 저희 데이터는 지금 보여드렸던 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전체 그룹에 대해서 측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봐주시면 상당히 높은 데이터라고, 그러니까 높은 정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하기는 오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뭐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히 더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미 그 발제 자료에 다 포함을 시켜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 기본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은 좀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저한테 나중에 혹시 더 궁금한 점은 질문을 주시면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메타 정보들은 뭐 어절수라던가 문장수, 발화시간, 뭐 1인당 발화시간, 그다음에 평가자 정보, 발화자 정보, 거주 정보까지 다 포함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제공이 될 거라서 연구하시는 데에는 이제 뭐 어떤 연구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이제 오류 라벨링을 하면서 하나 더 추가해서 봤던 부분이 이 부분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발음 평가 쪽에만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아까 그 항목은 발음 정확성, 그다음에 운율의 유창성 두 가지 항목으로 1에서 5점으로 이제 전문 평가자들이 리커트 적도로 이제 평가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라벨링 자체는 저희가 오토 라벨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한 문장 안에 오류가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그러니까 고빈도 음소가 포함된 어휘를 무조건 한 문장에 하나 이상을 집어넣어서 낭독문을 작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오류, 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각 언어별로 고빈도 오류 음소를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음소가 들어가도록 예, 그렇게 문장이 구성이 되었는데 사실 뭐 그 어휘에서만 발음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장 전체를 발화하는 중에 나머지 구간에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기 연구라서 저희가 이제 방향을 좀 바꿔서 모든 문장에 대해서 각각 철자전사와 발음전사를 모두 다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철자전사와 발음전사를 비교를 해서 오토라벨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로 자소 차이가 나는지를 본 거고요. 이제 보시면은 교체, 삭제, 삽입 이렇게 기본적으로 오류를 세 가지를 받고 기타는 약간 좀 기술적으로 좀 잡히기 그러니까 이유를 잘 모르겠는 오류들이 좀 있어서 이런 오류는 기타로 좀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모든 언어에 대해서 저희가 오류 라벨링을 하고 이거 좀 분석을 해봤는데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언어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언어별로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약간 교체나 삽입, 뭐 삭제 뭐 이 안에서도 약간의 좀 차이들이 있어서 아마 이런 정보들이 이제 공개가 되게 되면 연구하실 때 다양하게 좀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좀 빠르게 스킵을 했는데도 좀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